네, FOMC 앞두고 계속해서 방향성을 탐색했던 뉴욕 증시. 오늘 그런 흐름 속에서 국내 증시도 비슷하게 가는 건지 같이 한번 연결해서 힌트를 얻어가 보겠습니다. 자, 연결으로는 유한타증권의 송태현 과장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내일 또 어린이날 또 캐주얼하게 입고 오셨네요. 자, 그러면 오늘 과장님과 두 가지 주제 볼 텐데요. 첫 번째 연결고리부터 보겠습니다. 주제 공개합니다. 이 얘기 안할수 없죠. 이제 FOMC 회의 이제 내일 이제 나오게 되고 우린 쉽니다. 자, 실적에 따른 개별 종목이 등락했던 하루였다. 좀더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먼저 FOMC 회의는 뭐 모든 분들께서 사실 기다리고 계실 맞아요. 텐데 예. 내용을 잠깐만 말씀을 드리게 되면 내일 이제 4일 날 결과 발표하게 되고 한국 시간 5일 새벽에 나오게 됩니다. 그렇군요. 즉뭐 우리는 휴장을 한번 하고 그리고 나서 금요일 이제 금요일 시장에 이제 반영이 되게 될 텐데 네. 50bp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50bp 인상을 하게 되면 연준은 2000년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인상을 하는 폭이다. 22년 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제 양적 긴축 계획도 함께 발표를 하게 될 것이다 네. 라는 부분이었는데 네. 지금 일단은 이 QT 발표와 함께 5월부터 즉각 시행될지 여부가 일단 지켜봐야 된다 말만 하는 거냐 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파월 연준의장이 6월 회의에 추가 금리 인상 관련돼서 힌트를 이제 제공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 FMC 회의가 지금 발표가 되고 난 이후에도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중론을 보게 되면은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게 되면서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좋게 보네요. 그 이유로 말씀을 좀 드리게 되면은 예. 일단 CME 페드워치에서 6월 금리 인상에 대해서 75bp의 인상 확률을 75bp 인상 확률을 94%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더 세게 올린다라는 게 거의 확정이라는 거잖아요. 그것이 그만큼 시장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과연 여기서 이것보다 더 세게 나오지만 않으면은 네. 시장은 그래도 안도렐리가 나올 것이다라는 게 이제 주된 논리거든요. 시장이 좀 네. 많이 마음을 먹고 있군요. 네. 그래서 네. 12월 달까지 보게 되면은 지금 세 가지 시나리오가 나올 수가 있는데 네. 50bp 다섯 번에 25bp 한 번. 예.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가 75bp 한 번에 예. 50bp 세 번에 25bp 두 번. 이게 이제 순서대로인 거죠. 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시나리오가 75bp 두 번에 예. 나머지 50bp 두 번에 25bp 두 번. 그러니까 조삼모사네요. 약간 초반에 강하게 때리는 것만 한데 얼마나 세게 때리느냐. 뒤쪽 연말로 가면 가서 약간 약해져가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 그래서 요 세 가지 시나리오보다 더 세게만 안 나오면 시장은 안도할 수 있다. 뭐 100bp 이래버리면 안 된다. 뭐 그러면은 네. 이제 시장은 다시 한 번 더 출렁일 수밖에 없을 거고 네. 파월 연준 의장이 이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으면 우리는 더욱더 강력한 뭐 도구를 그렇죠. 사용을 하겠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네네. 그런 부분이 불확실성이라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계속 네. 6월달까지 또 질질 끌려갈 수 있는 이런 시장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도이치뱅크에서 보게 되면은 75bp 인상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가 안 되어 있다. 가능성 있고. 예. 예. 5월달에도 예. 지금 이런 말을 했던 거였고요. 아, 5월에도요? 예. 이 강력한 인플레이션 통제를 위해서 50bp 금리 인상을 두 차례 인상하고 네. 그리고 2023년에는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다라고 도이치뱅크는 조금 더 부정적인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예.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5월 FOMC 금리 인상 및 양적 긴축이 이미 시장이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클레이즈 측에서는 이제 QT 관련돼서 6월 달에 350억 불, 네. 7월 달에 650억 불, 그리고 8월 달에 950억 불의 양적 긴축이 예상이 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만큼 네네. 바클레이즈 측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좋아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측이에요. 약간의 그래서 온도가 다릅니다. 월가에서도 뭐 예. 바라보는 시선이 상당히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네. 역시나 뚜껑을 열어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가 나오게 되는지 안 나오는지를 좀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알겠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시장의 방향성은 다소 조금 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천연가스 관련
관련돼서 9%가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그쪽이 상당히 섹터 면으로 좋았던 부분이 있었었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 관련돼서 네.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위주로 많이 움직였었는데 어떤 기업이 첫 번째로는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한 2% 상승이 나오게 됐어요. 실적이 코로나 백신하고 팍스로비드가 실적을 견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부분이 일단은 실적을 좋게 만들기는 했었었는데 이 회계적인 이슈에 의해서 조금 회계를 다르게 이제 전환을 해야 된대요. 그렇게 되면서 2분기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이 살짝 내려오게 되면서 네. 상승폭 자체는 좀 제한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익스피디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여행이죠. 네, 익스피디아가 14% 이제 하락을 하게 되는데 네네. 이 매출액이라든지 아니면 EPS가 컨센서스를 하회를 하게 돼요. 그리고 11개의 이제 투자 은행에서 이제 목표 주가를 하향을 하게 되는데 안 좋게 보네요. 그중에 이제 제가 파이퍼 샌들러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왔는데요. 왜요? 1분기 예약 추이를 이제 기대치를 하회하기는 했으나 네. 2022년도 걸쳐서 여행의 수요는 회복 개선될 전망이다. 뭐 여름철 여행 수요는 강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좋은 내용인데요. 목표 주가는 231불에서 225불로 낮춰졌다. 요즘 말 좋게 하고서 떨어뜨립니다. 다. 이런 흐름이 있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에서는 그래도 에어비앤비가 5% 정도 상승세가 네,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만큼 이 같은 업체 내에서도 실적의 뭐 모습 그리고 CEO들이 어떤 발언을 하는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건 알아야겠네요. 네, 그리고 시간에서 또 하나의 종목을 저희가 봐야 되는데 네. AMD 봐야 될 것 같아요. 잘 나왔습니까? 네, AMD 실적 예. 발표가 잘 나오게 되고 시간에서도 6% 넘는 상승세가 나오게 되는. 는데 사실 인텔의 실적이 안 좋게 되면서 이 우려감이 상당히 높았었는데 안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AMD를 보니까 예. 이게 회사에 따라서 잘하는 회사와 못하는 회사가 좀 다 갈리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이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 71%가 증가를 하게 되고요. 컨센서스 대비 상회를 하게 되고 예. EPS도 이제 상회를 하게 되면서 상당히 잘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PC 시장 별로기는 하지만 AMD가 계속적으로 점유율을 상승을 해왔고 그리고 자일링스 인수로 인해서 고성장을 기록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발표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실적별로 상당히 다른 흐름이 나왔었던 부분이 있었었고 시간 외에서도 보게 되면 우버라든지 아니면 리프트 같은 경우에 공유 차량 이제 네. 실적 발표하고 급락 나오고 있거든요. 아, 그랬군요. 그만큼 지금은 지수의 방향성보다는 개별 종목 섹터에 대한 이슈로 많은 부분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국내에서도 이런 걸로 실적으로 또 연결을 해봐야 되는 건지 종목 어떻게 보세요? 뭐 아무래도 국내 같은 경우에도 시장 지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맞아요. 생각을 비슷하잖아요. 하고 있고요. 예. 그에 따라서는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군들 쪽으로 많은 부분 움직이는 것 같아요. 심텍 같은 경우에 어제 장 마감한 이후에 실적 발표했는데 네. 실적 예상치도 높았었는데 그보다도 훨씬 더 잘 나오게 됐어요. 잘했네요. 예, 그렇게 되면서 시간의 시장에서도 일부 상승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오늘 레포트를 보게 되니까 이미 이 목표 주가 상향의 이 레포트들이 많이 나오기 그렇군요. 시작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PCB 전반적으로 오늘 수급이 다시 한 번 더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이 반도체 소재업종에서도 보게 되면 어제 원익윈 씨가 실적 발표했는데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그랬군요. 그리고 소재 전반적으로 월덱스라든지 TCK라든지 코미코라든지 모든 종목들이 이런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가게 되는데 네. 오늘도 추가적으로 이 수급의 유입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초부장죠. 1분기 실적은 좀 별로기는 했지만 예. 2분기 내지 하반기 이 실적이 다소 좋아질 수 있는 쪽도 어제 수급이 좀 몰리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네. 뭐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DL 같은 경우가 건설사 예. 아니요. DL은 화학업체. ENC가 네. 아니군요. DL은 화학업체인데 네. 이게 크래프톤은 아니고요. 클레이톤이라는 네. 이제 이 회사를 인수를 한 것이 있는데 그 인수 비용 때문에 1, 2분기까지는 실적이 어려울 수 있기는 하지만 예. 하반기부터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되고 내년도는 예. 영업이익 기준으로 2,500억에서 3,000억 정도가 그 회사에서만 나올 수가 있게 되는. 아, 그것도 좋네요. 네. 그래서 예. 바닥에서부터 턴어라운드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현대 엘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 이연이 되게 되면서 다소 1분기 실적은 아쉽기는 했지만 네. 2분기 때 이미 수주에 대한 부분이 많은 부분 늘어나게 되면서 하반기 실적까지 기대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현대일렉트릭까지도 관심 있게 좀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실적에 따라서 호실적 거기에다가 전망까지 좋은 부분을 지금 동시에 체크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부분 좀 같이 좀 보시면서 종목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연결고리 보겠습니다. 주제 보여주시죠.
네, 삼성전자, 국내 또 중요한 내용이죠. 미국의 DC라는 이런 회사 쪽에 1조 원대 5G 장비 공급을 한다. 이거 5G 장비, 정말 오랜만에 듣는 좀 반가운 또 단어네요. 좀 보겠습니다. 5G 장비 관련돼서 오랜만에 나온 내용이어서 그래서 삼성전자로 예. 어느 정도나 시장에 파급력을 줄지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눈길은 갑니다, 확실하게. 네, 실망감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오늘 어느 정도나 반영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내용을 보게 되면은 DC 네트워크가 제4 이동통신의 신규 이제 통신업자로 들어오게 된 거였는데 네. 결국 후발주자다 보니까 조금 더 빠르게 공격적으로 5G 통신망을 구축을 해야 됐었었고 그렇군요. 거기에 대한 파트너가 삼성전자로 정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버라이즌하고 그 이전에 한 7조가 넘는 이제 공급에 대한 계약 공시를 하게 되고 그 다음번으로 큰 규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정확한 공급 계약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는 않기는 했지만 그래도 1조 원 가량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고요. 네. 이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2021년도 9월 달에 DC 이 네트워크스의 회장이 국내에 들어온 적이 있었었는데 네. 이재용 부회장이 동행을 하게 되면서 그때 결정을 했었다라는 후문도 같이 기사 보도로 나오고 있다는 점. 그때부터 교감이 있었군요. 이런 부분을 예. 생각을 해봤을 때 2021년도 11월에 버라이즌 CEO하고도 다시 한 번 더 미팅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추가적으로 버라이즌 쪽으로에 대한 추가 이런 수주에 대한 부분도 향후에 기대할 수 있는 부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미 있는 만남이 될 수 있군요. 네. 자, 그러면 이제 5G 관련된 부분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고생을 좀 하고 있죠. 5G 관련 종목도 어떻게 삼성 벤더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겠죠. 삼성전자 네, 쪽으로 떨어뜨려줬으니까 예.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RFHSC가 이제 삼성전자 관련된 벤더인데 1분기 실적은 별로 좋지 못했어요. 하지만 뭐 2분기라든지 하반기에 대한 부분이 더욱더 좋아질 수 있다는 부분에서 네. RFHRC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 워낙 삼성전자 해양 관련돼서 실적에 대한 부분이 많이 치우쳐져 있는 부분이 예. 있다는 점에서 서진 시스템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삼성전자의 대표적인 뭐 벤더 중에 하나니까 그런 부분 함께 이 세 가지 보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HFR 같은 경우에는 사실 5G 관련돼서 실적에 대한 부분이 가장 예, 좋은 예. 통신 장비 업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다른 업체들 대비했을 때보다 이 상승 부분이 조금 더 컸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오늘 실적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지게 되면 HFR까지도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랜만에 5G 관련된 내용들까지 잘 체크하시면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송태현 과장과 함께한 연결고리였습니다.